예, 문화공간원에서 예, 평화를 부르는 올림마당을 지금 오늘 예, 24일 날 5시부터 8시까지 예, 시작을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예예 유원진 예 조원님 김원규 조원님 스타일이 멋있어졌네요. 예, 우리 안성무 선생님과 이렇게 준비위원들이 준비를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한 분 한 분의 예, 참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참석을 하고 있어요. 예. 이한복 선생님, 이 오늘 또 귀하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멋있는 분이시죠. 아, 그래요? 지난번에 금정역에서 예, 예. 콘서트 할 때 1박 하면서 기타 선물을 드리기로 약속한 거. 아, 기타 선물을 드리기로. 이야, 그 선물 받았습니까? 네. 오! 최들풀. 최들풀. 예. 이야, 약속을 딱 지키셨네. 예, 예, 두 분의 우정이 아주 영원하시길 예, 꼭 끊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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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말씀과 함께 기타와 노래를 하실 계획인데 먼저 말씀을 좀 인사 말씀 짧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번 하셔야 되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가끔 오는데 이렇게 참 소중한 공간이 종로에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그동안에 꼭 갖고 오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우리 온이 앞으로 더 따뜻하고 더 활기찬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 지금 조합원 유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합원 김홍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 거기 참여하다가 우리 안승문 위원장님이 추천해가지고 온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지망생 최들풀입니다. 촬영하면서 이쪽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저는 손 못 드리지 못했어요. 손이 안 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설아 감독입니다. 아, 여기 이런 문화 공간이 생겨서 이걸 몰랐었어요, 전혀. 그래서 이번에 알게 돼가지고 너무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를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앞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냥 인사동에 나오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게 너무 또 기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사동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주고요. 저도 이 공간을 처음 와봤어요. 그리고 여기 한설아 관장님이 초대를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다음에도 이런 모임 있으면 또 초대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구 따라 강남 온다고 옆에 언니 따라서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름은 김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윤 최선옥입니다. 마스크. 감사합니다. 한설아 관장님을 통해서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김동실 저기 분석 공예 가면서 성악관님께서 또 오신다고 해서 꼭 뵙고 싶었는데 희망 담기 못하려고 못 오신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고요. 네, 저기 여기 처음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오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못 봤는데 이 공간을 이 모임을 통해서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좋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가이면서 시인입니다. 12살 때부터 지금 52년째 저기 화가 시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를 쓰고 그림을 보는 사람이고요. 시인 낭송도 12살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자작시 기행장에서 깨어나 뒤돌아보는 이렇게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국동이성 최용호입니다. 그 우리 한소라 아우님을 제가 좀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형님 따라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름이 강선정이고요.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회원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책임졌습니다. 지명은 한인이고요. 이미경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결에 예정 있을 때 이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 들었는데 처음 와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와가지고 마이크까지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연습 좀 해가지고. 저는 평생에 시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모든 예술이란 예술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취미 생활을 평생에 해보지를 못했어요. 생활 전선에 뛰느라고. 남산에서 온 선추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라 작가님 옆에 항상 따라다니고 서영아가 정연숙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공간에 저희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도 여기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소라 원장님 늘 열정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서 왔고요. 권익관 선생님하고 인연돼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여기도 KB스물관 뒤에 운영위원장하는 편근희입니다. 저기 안승원 선생님하고 우연히 그 맨발 걷기 무의도에 가다가 만나서 인연이 돼가지고 이 공간에까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정영애입니다. 동행 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서울과당 한정호라 단장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왔고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모이실지 몰랐습니다. 축구 모였는데 빼고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못 드립니다. 제가 또 종교 교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도 못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박찬열 친구의 또
소개로 여기 오게 됐어요. 저희 네 친구 같은 고등학교 동기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모르시겠지만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축구 선수 유동춘 선수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들 국민대학교 코치 감독 서울공고 감독 네, 지금은 이제 후배 양성을 하시고 지금 저 SNS 다음에 유동춘 치시면 이 얼굴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와 같이 각자가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저는 전남 영암 올풀산 기석의 태를 묻고 이름은 정찬영입니다. 예, 여기 오게 된 것은 한소라 관장님 아래에 예, 강복강 스님을 통해서 문화를 좋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연을 맺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함께 가져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주름동에 와서 한 40년 살았습니다.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